안녕하세요. 당원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. 오늘은 제품을 비교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아, 제품 소개 영상이기도 하고요. 제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앱손에서 나온 SLD1040 프린터를 소개시켜 드렸고요. 그리고 SLD540 프린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 두 개가 사용하는 곳이 거의 동일해요. 그러다 보니까 아, 요거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딱 보시니까 비교가 되지 않나요? 뭐 더 이상 영상 얘기할 필요 있나? 사이즈가 일단 다르잖아요. 제가 여러 차례 프린트 영상에서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. 모든 프린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맞다. 그런 의미에서 슈어랩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슈어랩 D1040이랑 D540은 철저하게 랩을 위한 프린터입니다. 랩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용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사진을 출력해주는 출력소라든지 옛날에 DP점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데서도 쓸 수 있고요. 포토 스튜디오인데 사진을 많이 뽑아줘야 되는 그런 포토 스튜디오. 그리고 뭐 혹은 뭐 초상 사진이나 뭐 여권 사진이나 증명 사진을 찍어주는 곳 이런 데서도 프린터를 바로 해서 뽑을 수 있으면 좋겠죠. 그 놀이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념샷을 찍어서 프린트해주는 이런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가 바로 슈어랩 시리즈입니다. 슈어랩 시리즈에 최근에 나온 가장 대표적인 두 프린터가 1040하고 540이라고 하는 놈이에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, 기능은 거의 동일합니다. 단지 차이는 쓸 수 있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서 분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얘는 46 사이즈를 전문으로 뽑을 수 있게 46 사이즈 전용으로 뽑을 수 있는 프린터라고 보시면 돼요. 46 사이즈가 생각보다 큰 사이즈고요. 기념사진 찍을 때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쓰는 크기다 보니까 여러 용도에서 다양하게 혹은 여러 대를 놓고 써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린터라면 얘는 물론 46 사이즈도 뽑을 수 있지만 좀 더 큰 사이즈를 뽑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A4 사이즈나 혹은 A x 10 이런 것들처럼 좀 큰 사이즈들을 위해서 설계된 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스펙 읽기는 솔직히 의미가 별로 없어요.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요 영상하고 요 영상 둘 다 찍어놨습니다. 그래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각각의 프린터의 기능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 조립 과정, 설치 과정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도 보고 오시면 두 개를 비교하는데 좀 더 유용할 겁니다.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간단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기능은 동일하지만 첫 번째로 요 놈이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얘는 롤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. 롤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잠깐 볼까요? 요 앞부분을 빼면 소리가 나죠? 열렸다고. 여기 롤지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폭이 8인치 정도 되는 용지를 끼워서 롤지를 사용하게 되면 필요한 만큼 뽑아서 커터도 있어요. 그래서 잘라서 인화지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죠. 이 자르는 기능이 있다는 건 첫 번째로는 이게 프린트하고 나서 필요한 대로 자르는 거 되게 번거롭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편리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원하는 사이즈를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서 그 사이즈에 맞는 종이로 출력이 된다는 거. 그리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트지보다 필요한 만큼만 종이를 써서 종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아낄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종이를 계속 새로 로딩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. 그게 바로 이 롤지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. 그래서 이 모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롤지를 위해 설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델입니다. 그래서 폭이 좀 작은 46 사이즈 롤지도 쓸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큰 롤지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죠. 두 번째는 물론 시트지도 큰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시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가 필요한데요. 시트지도 큰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시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이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요걸 이용하게 되면 양면 출력이 가능하도록 시트지를 넣기 때문에 시트지가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서 뒤집어져서 뒷면에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합니다. 물론 요건 옵션으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시트지도 쓰셔야 된다 그러면 이걸 추가로 구입하셔서 양면 출력까지 가능한 이런 부분도 존재합니다. 이게
두 번째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또 다른 점은 잉크 카드리지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. 자, 잉크를 이런 형태로 넣어요. 팩 형태로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대용량의 잉크를 주입해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잉크를 자주 주입해 줄 필요는 없어요. 그런 것이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잉크도 아주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, 제가 얘를 건드렸더니 펜이 돌죠. 얘랑은 다르게 펜이 생각보다 소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소리가 나다 보니까 조용한 공간에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. 그런데 대부분 랩이라는 곳은 그렇게 조용한 공간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시끄럽진 않습니다. 지금 요 바로 요 옆에 있고, 그 다음에 마이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소리가 좀 심하게 들리는데, 여기 맞고 들리면 그렇게 별로 안 들리죠. 그러니까 바람 부는 소리가 좀 들린다,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얘랑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. 나머지 기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뭐 대부분 출력 속도도 비슷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유지 보습이도 거의 비슷해요. 단지 얘는 커터가 있기 때문에 커터에 대한 그 소모품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 뿐이고요. 그리고 잉크 카드리지는 250ml로 팩 형태로 되어 있는데, 얘 같은 경우는 에코탱크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. 본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탱크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ml 단위로 주입하게 되어 있고, 70ml가 조금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끝까지 다 채워놓으면 될 것 같기도 하는데, 그럼 좀 위험하니까 잉크를 너무 가득 채우면 안 되거든요. 실질적으로 잉크 비용을 계산해 보면 두 개의 그 미리리터당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. 헤더도 비슷하고 잉크 가격도 미리리터당으로 계산해 봤을 때 비슷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종이는 마찬가지니까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내가 어떤 사이즈를 뽑을 것이냐,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롤지를 사용할 수 있다, 두 번째 큰 시트지를 쓸 수 있다, 세 번째 큰 용량의 잉크 카드리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얘랑 쓰는 용도는 동일하고, 얘는 46 사이즈 전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, 얘는 46보다는 좀 큰 사이즈를 뽑으실 때 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46을 뽑아야 되는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임시로 쓸 수도 있는데, 제 생각에는 만약에 46이 좀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얘보다도 제 생각엔 얘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46을 쓰면서 동시에 큰 사이즈도 뽑아야 된다 그러면 요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나는 양이 많아 그러면 두 대를 동시에 넣고 쓰셔도 좋아요. 왜냐면 어차피 와이파이로 연결되고 얘네 둘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46은 얘로 몰고 그 다음에 큰 사이즈는 얘로 몰고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만약 그렇게 쓰신다 그러면 굳이 시트지 양면 프린트용 요 유닛을 사용하지 않고 쓰셔도 꽤 편리할 겁니다.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낮아지거든요. 요만큼 낮아져요. 그럼 그거 하나랑 얘 하나를 같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비교하는 영상은 요 정도예요. 그리고 요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. 각각 용도에 맞춰서 프린터를 선택하셔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좋은 프린팅 하시고요.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